안 돼. 예, 그럼 댕겨 오겠습니다. 네, 확실히 아이들링 소리가 안 나니까 조금 처음에는 어색한데 라이딩 포지션이나 이런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왜 이게 라이딩 포지션이 이상하다 그러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아, 이런 젠장. 액션킴이 사망했어. 촬영 중에 날아가서 마이 고프로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기 렌즈 커버만 작살나고 안에 진짜 렌즈는 아직 무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커버만 제가 처음에 모헤닉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찮게 이제 웹사이트를 검색을 하다가 대한민국 메이커가 있구나. 이렇게 척박한 땅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신기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여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진짜 메이킹을 하는 이륜차 업체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재미있는 취재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저랑 대화를 하던 중에서 모헤닉 쪽에서 연구개발을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이 왔었고 저 역시나 국내 메이커를 살려보겠다라는 취지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렵지만 지금 모헤닉의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토종 브랜드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뭐 제가 뭐 큰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제가 지금 그 모헤닉 공장에 지금 작업장에 왔는데 여기 신기한 게 무지하 많습니다. 제가 취재할 거리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이제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로서 이거 바이크만 하는데 여기 되게 신기한 거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 재밌는 콘텐츠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되게 지금 배선이 하나도 안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현재 이거 프로토타입입니다. 저희가 뭔가 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뭐 펌웨어 업그레이드든지 뭐 어떤 데이터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야, 이거 자체를 이렇게 이게 세팅 자체를 프로그래밍을 하는 메이커가 많이 없는데 그렇죠. 저희가 다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배터리 팩을 이제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우와. 지금 차에는 이제 요렇게 팩이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는 그 20S 20P 그 7.2kW 이제 삼성 셀이죠. 이렇게 이제는 삼성 SDI 이걸 보고 18650이라고 하나요? 얘는 조금 더 큰 21700입니다. 그러네. 또 두껍네. 조금 더 두꺼운. 이거 비싼 겁니다. 그렇죠. 삼성 SDI가 삼성 거 좀 비싼 겁니다, 이거. 이 셀을 쓰시는구나. 이 셀이 400개가 들어가 있죠. 되게 비싼데 이거. 이 가격만 해도 상당히 꽤 되는데 근데 바이크 성능은 거의 배터리 성능이 거의 한 70~80% 차지하기 때문에 저 UB46에는 이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로 최고 용량으로 7.2kW면 투이지보다 더 많은 용량으로 세팅해서 이거 배터리만 한 500만원 넘을 텐데 한 400 정도 갈 겁니다. 이 정도에서 한 400 정도 갈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다 수작업으로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런 굴곡진 이런 용접은 로봇가 못해요. 사람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마트 가면 그 전기차 충전할 때 꽂는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콤보 2 그냥 완속 충전기에서도 얘가 충전이 됩니다. 그럼 그냥 이게 꼽으면 되는 거예요? 꼽으면 바로 충전됩니다. 그리고 또 가정용 중국제 이런 거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으로 원하시면 뒤에 250잭이 있거든요. 이건 또 220V 잭. 그러네. 그렇죠. 그 가정용으로 할 때는 이걸로 충전하시면 되고 다음에 완속 충전기로 할 때는 뒤에 걸로 하시면 되고 두 개가 듀얼로 이제는 제공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는 그 비상 전원 차단. 뭔가 사고가 나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얘를 돌리면 전체 전원이 비상 전원이 이제 나가는 그런 비상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만드셨네. 이야. 듀얼로 충전 시스템이 이제 듀얼로 되어져 있고 충전기가 안에 내장되어 있는 OBC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내에 나와 있는 전기 바이크 중에서 OBC 타입은 전혀 없습니다. 충전기를 다 외부에서 충전하거나 뭐 충전기를 별도로 가서 충전해야 되는데 얘는 충전기가 안에 전기자동차처럼 다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속 충전기라든지 뭐 220V라든지 다 충전이 다 지원이 되죠. 그거 되게 편합니다. 저희도 아파트 밑에 지하 주차장에 완속 충전기가 2개가 있거든요. 가면은 거기다가 그냥 꽂아 놓으면 됩니다. 그럼 뭐 충전료도 한 700원, 800원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얘는 220V로 가정용으로 충전시키면 몇 시간이나 걸려요? 가정용으로 했을 때는 한 6시간 정도? 6시간? 완소 충전기로 하면은 한 3~4시간 정도? 그 왜냐면은 그 완소 충전기가 조금 더 전류가 좀 더 세거든요. 그 가정용은 좀 약하기 때문에 암페어수를 쑥 밀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뭐 그 완소 충전기로 하면은 한 뭐 4시간 정도면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브레이크도 생각보다 튼실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스포크 휠이기 때문에 튜브가 들어가죠? 300mm 투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가고 디스크 로터가 한 280, 300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라이트 들어가고 이런 것도 진짜 이게 다 절삭이에요. 이게 메이커이기 때문에 이런 절삭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그리고 이런 이건 탑브릿지, 이게 탑브릿지 트리플 클림프 자체가 다 절삭이다. 통째를 깎아서 만들었죠. 그리고 뭐 이런 프레임 자체를 다 네, 직접 만든 거예요. 이게 다 프레임 자체를 개발하고, 네? 야, 이 그렇다. 생각보다 좀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네, 이런 것도 지금 다 일단 다 깎았습니다. 요즘에 깎는 게 머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약간 조금 저렴한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요런 스윙함도 조금 보강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이게 뭐 속도가 많이 나는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면 뭐 100km 정도 나가는 바이크에서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겠다. 뭐 욕심을 더 내보자면 여기에서 이제 프론트 포크의 이너 튜브 직경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한 35mm 되나 했더니 31mm를 쓴다고 하네요. 요거를 한 38mm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도리 포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배터리 무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는 우리들이 흔히 현장에서 얘기하는 이 스티어링 볼 베어링이죠. 현장에서 다마사라라고 이제 다마사라. 여기에 받는 여기 좀 하중도 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캐스터 각이 뭐 일정하긴 한데 요 부분이 또 조금만 더 단단하면 코너링에서 안정감이 더 좋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커요. 이거 등치가. 모헤닉에서 처음 만들어낸 모델이 이제 UB46E라는 지금 뒤에 있는 이제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 모델도 만들고 있고 그 차기작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뜸을 들여서 시승기를 하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해보고 이제 혹독한 테스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이제 모헤닉 측에 얘기를 해서 개선시키기도 했고요. 모헤닉의 지금 이 뒤에 보시는 이 바이크는 처음에 960만 원에 판매하려고 했던 바이크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비싼 가격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700만 원을 내고 과연 누가 부담스럽게 이 바이크를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모헤닉은 이것을 구독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서 상당히 월 구독료가 저렴한 상태에서 모든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교환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죠. 그래서 뭐 월 132,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전기 배터리의 시스템상 배터리는 뭐 4년에서 5년 사이마다 배터리 팩이 어느 정도 이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사실상 그때의 굉장히 좀 큰 부담을 이제 소비자들, 라이더들이 겪게 되죠. 이제 그런 부담감이 없다라는 것, 이 구독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그 UB46E의 재원을 좀 말씀드리다 보면은 앞뒤 바퀴가 18인치고요, 휠인 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휠인 모터가 자그마치 이제 8kW급을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언덕길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등판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0A를 지금 구독자분들에게 나가는 바이크가 이제 100A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속 충전기, 자동차용 전기 충전기죠. 전기 자동차용 전기 충전기 아무 데나 가서 충전할 수 있고 가정용 220V로 아무데서나 충전할 수 있고 그래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죠. 처음부터 전기 1인차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이게 부피가 큰 충전기가 안에 내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기, 자동차용 완속 충전기랑 220V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뭐 이제 기존의 중국제처럼 배터리 팩을 빼서 뭐 갖고 가가지고 이게 충전하는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바이크 옆에 있는 데서 이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주행을 하면서 충전을 해본 결과 생각보다 충전을 하기는 용이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EV 인프라라든가 이런 앱을 통해서 보시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동차 전기 충전소가 많았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요즘은 아파트마다 거의 다 있고 매우 많아졌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에 관련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정말 전기 오토바이라는 것이 생활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주행 한 번 충전을 해서 주행을 할 수 있는가를 엄청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시속 50km 정도로 오래 달리기를 작정을 하고 시속 50km 정도를 유지하면서 달려봤더니 158km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덕길, 뭐 내리막길, 평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 테스트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거 뭐 환경부 인증 받은 거냐, 국토부 인증 받은 거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환경부 인증, 국토부 인증 받을 수 있는 인증을 다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형식 승인을 받고 정식 등록을 해서 보험도 들고 남바도 나오는 그런 이 오토바이입니다. 처음에는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어필해서 변화시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이례적으로 제가 어떤 시승기를 할 때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사셔도 후회 없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요. 적어도 전기 오토바이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저렴한 구동료로 소모품 교체할 것 없이 지금 타실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 UB 46E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제 오토바이들이 판을 치죠. 전기 오토바이가. 근데 사실상 좀 검증되지 않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셀 자체를 그 뭐 삼성 SDI 거 쓰는 뭐 그런 중국 업체도 있고 적어도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고 대한민국에서 처음부터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었던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성능적인 차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주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레임과 뭐 배터리 팩과 BMS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상 다 모헤닉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실제 이렇게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깊숙이 관여를 해서 정보를 본 결과 기술력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파워트레인으로 여러 가지 전기차를 다양한 전기차 형식을 만들 수 있겠다. 오토바이죠. 전기 오토바이. 뭐 물론 모헤닉은 전기차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차가 너무너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개발비가. 그래서 일단은 모터사이클 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신형 프레임도 나오고 배달 전용 오토바이도 상당히 좋은 스펙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기 이륜차 시대를 좀 바꿀 이 정도의 그런 스펙입니다. 그리고 일단 파워트레인 자체가 매우 쓸만하게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보다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뭐 어디에 가서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헤닉이 어떤 상황으로 발전하고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기술 자문을 할 거고요. 모헤닉이 만약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제가 있는 이상은 모헤닉이 라이더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라이더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기업으로 계속 푸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모헤닉과 관련돼서 모헤닉의 개발을 자문하고 있는 이상 아주 혹독한 검증을 거칠 거고 우리 라이더들이 타는 바이크고 대한민국 국산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독한 검증 작업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돈을 벌면 라이더들의 안전 문화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미 모헤닉과는 그런 협의가 끝난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상 이 UB가 UB46E가 디자인상 호불호가 갈리는 건 맞습니다만 제가 안전성이라든가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을 마쳤으니까요. 저를 믿고 안심하고 구독을 신청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달 동안 정말 빡세게 검증 작업을 했고 개선 작업에 들어갔고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 결과 쓸만합니다. 쓸만한 오바입니다.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를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제가 뛰어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기 스펙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기 파워트레인 스펙을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고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시승기를 해도 저는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이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대한민국의 100% 토종 브랜드이고 대한민국 라이더들의 문화를 바꾸고 대한민국 라이더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메이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메이커를 한번 키워보자라는 취지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행 성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쓸만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이 바이크가 출고되는 데 있어서는 전수검사를 할 거고요.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더들이 타는 바이크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들은 제가 전수검사를 해서 내보낼 거기 때문에 저를 믿고 그 부분들은 안심하고 구독을 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이제 모헤닉의 전기 오토바이들이 차기작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구축이 될 건데요. 이제 UB에는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이제 사이드백도 이제 좀 달아서 투어기도 가고요. 재미있는 콘텐츠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전기 오토바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건 다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을 따져서라도 앞으로 환경을 저도 이제 애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에서 이제는 더 이상 탄소 배출이 되면 안 되고 더 이상 자동차 매연으로 기온이 올라가서 이런 이상기후가 발생되면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는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바이크 메이커에 꽂히게 된 거고 추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전기바이크로 모두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적응해서 빨리 데이터를 쌓아서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전기바이크를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거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이메일 남겨주십시오. 앞으로 모헤닉에서 개발되는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개발 자문은 계속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 부활 프로젝트 이거를 계속 꾸준히 전기 오토바이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라이더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 만큼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계속 기술 개발하고 개선시키고 또 뉴 모델 만들어내고 하겠습니다.